것 같네. 아니 날이 점점 추워지고 건조해지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수분 아니겠습니까? 이 수분에 비해서 가득가득 공급해줬는데 나와 집안의 공기까지 좀 건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겨울철에 수분을 잘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수분 잡으러 가시죠. 집안의 수분을 지키는 법? 꽉 잡아라. 먼저 제주 시내의 한 피부관리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피부 멘토 오미경 원장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겨울이 돼서 그런가 이 피부도 막 당기는 것 같고 입술도 계속 트고 진짜 죽겠어요. 너무 건조해서. 겨울철 피부 관리는 그 내 피부하고 내 몸속에 이제 수분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겨울철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집에 있는 재료들로 간단하게 천연팩을 만들어봤습니다. 사과를 강판에 갈아서 꿀과 밀가루를 넣어 잘 섞어주기만 하면 초간단 사과 꿀팩이 완성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산은 각질 제거에 꿀은 보습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다른 팩과 마찬가지로 과일팩도 민감한 눈가나 입가는 피해서 얼굴에 골고루 펴발라줍니다. 거즈를 이용해 다시 한번 꼼꼼히 발라주는데요.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팩을 바르고 난 후 미지근한 물 등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화학 제품이 전혀 안 들어간 천연 재료들이라 안심하고 쓸 수 있겠죠. 이번에는 옛 여인들이 세정제로 사용했다는 녹두가루로 팩을 만들어봤습니다. 녹두가루에 꿀을 넣고 지성 피부에는 요거트를, 건성 피부에는 우유를 넣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묵은 때와 잡티 제거에 좋은 녹두팩도 강력 추천합니다. 얼굴을 깨끗이 정돈한 후 이번에는 에센스나 영양크림에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 얼굴에 마사지하듯 펴발라줍니다. 이제 얼굴에 경혈점을 눌러줄 건데요. 눈썹을 비롯해 눈과 광대뼈, 코, 입 등의 경혈점을 손가락으로 자극해주면 뭉친 근육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잘 된대요. 시원할 것 같아요. 기도 빠지고 안색도 훨씬 좋아진다고 하니까 경혈점의 위치 알아두면 좋겠죠?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얼굴만 관리할 수 없잖아요. 주름이 누가 보여요. 몸은 어떻게 해요? 그러죠. 건조하죠. 특히 건조한 부위가 건조하고 왜 좀 칙칙한 부위 많죠. 그래서 발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맞아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또 젊은 분들이 양말을 안 신어요. 양말을 안 신어 그냥 배추 그냥 노출이 되니까 얘가 쉽게 더 각질도 많이 생기고 더 건조해지더라고 칙칙하더라고요. 얼굴뿐 아니라 손과 발 팔꿈치 같은 부위는 피지 분비가 적어서 항상 건조한데요. 흑설탕과 꿀을 이용해 마사지를 하면 각질 제거와 함께 수분도 보충할 수 있답니다. 진짜 각질 제거 될 것 같아요. 저게 오돌오돌해. 이게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예민해져서 두둑해질 수 있으니까 살살 부드럽게 원 그리듯이. 너무 욕심부려서 밀지 말고요. 딱 2분 정도가 좋다네요. 그렇죠. 자극되지 않을 정도로만. 오! 진짜 부드러워졌어. 깨끗해졌죠? 촉촉하게 나오네요. 왼쪽에 오돌오돌했던 부분이 매끈해진 거 보이시나요? 아, 셋이 나셨네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피부 상식 세 가지! 첫째, 팩은 오래 할수록 좋다! 노! 팩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하시는 게 좋고 과도하게 하는 경우는 오히려 수분을 날아가게 했기 때문에 더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미스트는 많이 뿌릴수록 좋다! 아니죠. 왜냐하면 미스트를 뿌리고 이제 증발하잖아요. 그러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증발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건조해서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야, 몰랐네. 세 번째, 세안은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한다. 너무 과하게 우리가 이제 노폐물을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서 그 뽀득뽀득 닦아내면 그 피지막이 손상되면서 오히려 더 건조함을 더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약간 미온수로 해서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잘 찾아보면 여러분 집에도 분명 피부를 건강하게 해줄 천연 재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번엔 한 화원을 찾았습니다. 삭막한 겨울철 거리에는 초록빛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여기는 봄이 온 듯 초록의 싱그러운 화초들이 가득합니다. 역시 천연가습에는 공기정화 식물만한 게 없죠? 아, 식물.
아, 여기 오니까요. 이곳은 겨울이 아니고 마치 봄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곳에서 추천하는 겨울철 식물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거실에는 극락조라고 잎이 넓은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방에는 습도 조절이 원활한 산세베리아가 좋고 그리고 북은 스킨답서스처럼 그런 종류의 식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는 사람들도 수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겨울철에는 식물들은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햇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주로 실내에 있는 음지 식물들은 햇볕보다는 온도 그리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통풍이 잘 돼야 식물이 원활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실내 식물 키우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화분에 흙이 마르면 물을 주는데 이때 찬물을 바로 틀어주지 말고 물 온도를 실내 온도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죽은 잎사귀는 새 잎이 잘 자라도록 제거해주고 화분의 위치를 바꿔가며 햇볕도 골고루 쐬어주세요. 맞아. 겨울철에도 식물들과 함께 한다면 맑은 공기와 수분 두 가지 모두 잡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제습과 가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혹시 이 곰돌이가 주인공인가요? 눈치채셨어요? 아니 여기에 제습과 가습이 동시에 되는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진짜 있어요? 네네네. 지금 앞에 보시면 이게 이끼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산 물리끼가 아니고요. 뉴질랜드랑 칠레 추운 지방 물속에서 자라는 순수 식물이에요. 아, 만져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물이끼인데 네네. 이걸로 제습과 가습이 동시에 된다고요? 네네네. 식물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제습과 진짜. 가습을 동시에 해결할 오늘의 주인공 물이끼입니다. 그런데 물이끼와 화초가 만나 토피어리로 멋지게 변신해야 천연 가습기가 되는데요. 식물들을 여러 형태로 만들어내는 토피어리는 한두 시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화초를 물이끼로 감싼 몸통에 와이어로 동물 뼈대를 만들어 물이끼로 살살 붙여주면 되는데요. 제가 만든 건 바로 내년의 해 돼지, 돼지입니다. 귀엽다. 작가님은 역시 프로죠? 이렇게 토피어리를 물에 두면 알아서 척척 습도 조절한다고 하네요. 아, 요게 혜지 씨가 만든 건가요? 네, 아, 귀엽네요. 제가 내년에 복이 많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토피어리로 복돼지를 만들어봤는데 네네네. 근데 이거 잠깐 하루 이틀 보기에는 예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 관리 안 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접시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시고요. 담가만 놓으시면 돼요. 그럼 만져보시면 촉촉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촉촉했을 땐 사실은 건져내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밑에만 항상 물을 받아 놓고 담가만 놓으셔도 천연 가습기 역할은 톡톡히 하게 될 겁니다. 공기 정화와 습도 조절은 기본! 토피어리로 집안의 수분을 꽉 잡아보세요!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 겨울! 천연팩으로 피부 속 수분도 지키고 실내 공기 정화는 물론 집안 유해물질도 줄이고 습도 조절까지 똑똑하게 해주는 식물 키우면서 이 겨울 건강하게 나보는 건 어떨까요?